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의 안방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스토리. 나는 해와동 한옥에서 세계여행한다. 김영현 지음. 프롤로그.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정현종 시인의 시 일부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온다면 어떨까?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왔던 한옥 게스트하우스인 유진하우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쌓여 있을까? 전 세계 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전 세계인들을 만나 삶을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0년 이상 사대문 중심에 위치한 해화동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그동안 나 홀로 여행객을 비롯한 가족, 친구, 회사 동료, 해외 입양인 등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는 하루 이틀을 함께 민낯으로 지내다 보면 저절로 허물어진다. 어느새 우리는 한 가족이 된다.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과는 국제정치 관계를 떠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고 남은 생애 동안 돈독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한옥 유진하우스의 손님과 주인장은 우리들만으로도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젊었을 때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다. 낯선 곳, 새로운 환경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싶기도 했다. 가고 싶은 곳도 많아서 이곳저곳 많이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집으로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준다. 수많은 세계인들이 함께 삶을 나눈다. 여러 인종, 문화, 언어의 타인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 세상의 중심이 바로 유진하우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이 책은 글로벌 한옥이 된 게스트하우스의 이야기다. 전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나눈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나라의 인종들이 전하는 진솔한 인생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는 가슴 떨리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영양분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인의 삶을 성찰하는 곳, 세계를 여행하고 세계 사람들을 만나는 한옥 유진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